제가 23년 여행 경비 정산을 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뭔데? 요르단 33일 동안 여행하면서 숙박비 0원. 이스라엘 31일 동안 여행하면서 숙박비 0원. 어? 아니 나도 같이 여행하긴 했는데 우리가 0원이었나? 심지어 106일 동안 총 여행 경비 아니 이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긴 할라나? 안녕하세요. 이지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내내 세계여행하기에 도전 중인 커플이고요. 예. 이제 세 번째 세계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저희가 동해여행을 하면서 23년에 저희가 얼마나 썼는지 정산을 좀 해보려고요. 오늘 저희랑 함께 여행하시다 보면 저희가 30대 내내 여행이 가능한 비결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갈까요 이제? 아. 갑시다. 몇 대 36분 이거 맞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게 누리로라고 해서 원래 옛날에는 이 구간을 지나는 바다 열차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난 후에 노선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선을 잇는 열차입니다. 바다 열차는 16,000원인데 이건 2,900원에 똑같은 노선을 이제 바다를 보면서 탈 수 있는 기차더라고요. 작년부로 그게 없어져서 많이들 아쉬워하셨거든요. 아 이거 너무 타고 싶었잖아. 기차가 제발 천천히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또 확 나오네. 신기해. 설레는데 뭔가? 여행이 있어서 당연히 돈이 중요하고 돈이 있어야 여행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여행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행할 때 어떻게 돈을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더라고요. 맞아. 저희 같은 경우는 여행 지출 자체가 엄청 크지 않다는 거 그게 저희가 30대 내내 여행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계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아, 세계여행이란 건 진짜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랑 비슷한 고민이 있었던 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제일 예쁘다. 그러니까 제일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좋아. 우와. 이제 다 왔나 본데? 와 35분이 너무 빠르다. 순식간에 끝났어. 바다 보면서 오니까. 주로 부산이나 이런 데 갈 때 기차 많이 탔지 강원도 기차 여행은 처음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추암 해변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버스를 타고 추암 해변으로 갈 겁니다. 금방 왔다. 하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추암 추암. 추암 추암 추암. 추암 추암 추암. 아이. 바위가 너무 예쁜데. 색깔도 그렇고. 동해에 몇 번 왔는데 왜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지? 오,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 멋있다. 야 여기 뷰 장난 아니다. 그러게. 오. 시원시원하다. 아이고 오랜만에 도는 동해마다 맛이 있네. 와 저기 대박. 아 시원하다 좋다. 자 됐다. 이제 눌렀네. 공리를 일단 좀 해보자 그러면. 저희가 1년 세계여행 경비를 공개하신 커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숙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우리는 얼마인데? 우리는 일단 숙박비부터 얘기해보자. 숙박비는 4%. 어?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4%. 계산을 하다 만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저희가 106일 여행하는 동안 숙박비를 딱 6일만 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한 달 이상 여행했는데 숙박비가 0원인 국가가 여러 개 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가 중국 여행할 때는 돈을 좀 더 쓰지 않았나? 그때는 60일 여행하는 동안 38일 정도는 숙박을 했어. 그게 총 20%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세계여행 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예산을 5천만 원 잡는다고 쳤을 때 다른 사람들은 40%니까 숙박비로 40%를 쓰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쓰는 거고 우리는 중국 여행 기준으로 1천만 원 1천만 원을 더 아끼는 거네 그럼.
중등 여행 기준으로 하면 4%니까 200만 원. 1년 동안 200만 원. 저희가 사용한 전체 비용을 들으시면 더 놀랄지도 몰라요. 와, 이게 전체 비용이야? 와. 106일 여행하는 동안 총 비용 607만 원. 이게 한국에서의 준비 비용하고 항공 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한 거라서 그걸 다 제하면 실제 하루 사용한 비용 기준으로 하면 4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그러면 하루에 둘이서 38,000원. 그치. 그 혼자서 하면 19,000원? 2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을 쓰고 다닌 거죠 하루에. 이렇게 하면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730만 원? 1년 세계여행 와봤습니다. 730만 원 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그냥 세계여행하면서 사는 게 더 돈을 아끼는 방법이지. 인생 이득 아니야? 근데 저희가 또 물가를 저렴한 국가만 가서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동남아 이런데 저희가 한 달 이상 머물렀던 국가 중에 이스라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는 빈맥이 2만 원을 넘어요. 햄버거도 사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고 우리 두바이에도 한 달 정도 있었고 거기도 물가 좀 비쌌어. 그치. 이쯤 되면 사람들이 진짜 궁금할 것 같아. 왜냐면 700만 원으로 한 1년 동안 세계여행 할 수 있다? 나 같아도 좀 궁금할 것 같긴 하거든.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해볼까 드디어? 아니 그거는 나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어. 일단 밥을 먹고 얘기하자. 아 그래?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나? 저희가 숙박비를 어떻게 아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식사하고 나서 딴 데 가서 얘기해볼게요. 궁금하게 사람들 해놓고서 지금 잘하는데? Stay tuned! 저희 이제 다음 목적지인 무코항에 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버스가 죄다 1시간, 2시간 뒤에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여기 감사하게도 자전거를 놔줬어요. 마치 우리를 타라는 듯이 딱 두 대를. 제가 전기 자전거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회의를 좀 해봅시다. 지금 뉴욕까지 자전거 30분인데 간다! 야 전기 자전거 짱이다. 우리 약간 실제 여행하듯이 계획 없이 다니게 된다. 재밌다. 여행이 어떻게 다 계획을 짜고 다녀. 동해역이다. 다 왔다. 아까 거기네. 저희는 다시 동해역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여기서 무코역이라는 데로 갈 겁니다. 하차입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가게가 엄청 작은데? 아줌마 얼굴은 안 찍었죠? 아 네네네네. 아니 아줌마 얼굴 나오면 안 돼요. 방송도 이미 다 나오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나오면 안 돼요.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들 사진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거 못 모르고 하는 거야. 아까도 온 것 같은데? 아까도 방송 섭외 전화 왔대. 아 진짜? 님 여기 가격이 보시면 지금 비빔국수 2,000원, 오뎅이 5개 1,000원, 계란 3개 1,0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옛날에 그 분식집에서 먹던 거 가지고. 먹어볼까? 완전 맛있겠다. 아니 처음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무코의 기적이라고 하던데. 무코의 기적? 처음으로 이만큼 먹은 거. 아 잠깐만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2,000원이야? 6,000원. 기적이네. 맛있게 드시죠. 맛있다.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데. 빨간이 소스가 맛있네. 뭐야? 빈국수 너무 맛있어. 우리 동네 오일장 있는데 거기서 먹는 잔치국수 맛있다. 저희가 방금 갔던 식당이 착한 가격 식당이라고 착한 가격 식당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지역에서 착한 가격이다 인증받은 가격이 적혀 있어요. 버딱. 오랜만에 먹는 호떡. 오랜만에 호떡이야. 6,000원을 밥 먹고 2,000원 디저트까지 얘기했어.
예야 시작자입니다. 갑시다. 여기 원래 무크왕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었는데 2010년에 이제 농골 담길 프로젝트, 약간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하면서 되게 알록달록하고 예쁜 마을로 바뀌었어요. 아이고. 아까 그 우리가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배고파서 말았는데 이쯤에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럼 다들 이제 채널 돌리지 않을까. 일단 숙박비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캠핑이에요. 저희가 전체 여행 일자 중에 20% 정도는 캠핑으로 아꼈더라고요. 게다가 저희는 말 그대로 노지 캠핑을 했기 때문에 진짜 캠핑을 한 날은 비용이 0원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캠핑 장비 같은 거 그럼 돈이 많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텐트랑 침낭만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텐트랑 침낭도 진짜 제일 싼 거 사서 들고 다녔거든요. 25,000원짜리 텐트랑 18,000원짜리 침낭 다 합쳐가지고 한 6만원? 그걸로 이제 여행의 20%를 채운 거니까 사실 돈 좀 뽑고도 남았죠. 숙박비를 결정적으로 아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은 얼마 전 저희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카우치 서핑입니다. 저희가 전체 여행 일자의 60-70%는 카우치 서핑으로 아꼈더라고요. 카우치 서핑의 장점은 말 그대로 진짜 찐 현지인 로컬 친구를 내가 가는 지역마다 다 사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할 때 그래도 가능하면 한 도시에 한 번의 카우치서핑 정도는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카우치서핑을 그냥 비용 절감을 위해서 숙박시설로만 쓰려고 하면 되게 힘들 것 같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카우치서핑이라는 게 어쨌든 숙박시설이 아니라 남의 집에 내가 신세를 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우를 신경 써줘야 되고 내가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교류 목적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카우치서핑을 하면 힘들 수 있다. 저희는 장소를 옮겨서 지금 바람의 언덕이라는 데로 가고 있고요. 원래 카페가 있어서 왔는데 오늘 닫았네요. 제가 숙박비를 아낄 수 있었던 비결 세 번째부터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하우스 시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집주인이 휴가나 출장을 가는 동안 여행자가 그 집에 가서 반려동물을 돌보거나 정원을 관리하면서 무료로 숙박을 하는 서비스예요. 페이를 받으면서 하기도 하고 무료로 해주기도 하는데 보통 하우스시터를 구하는 커뮤니티나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구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저희가 이제 이걸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당시에 저희가 카우치 서핑을 통해서 알게 된 이스라엘 지인이 자기 친구가 갑자기 여행을 가게 돼서 집에 강아지랑 고양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연락을 했고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하게 됐죠. 저희 둘 다 강아지 고양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재밌었어. 일주일 정도나 그 집에 머물렀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반려 가족을 이제 저희가 같이 돌보는 거기 때문에 반려 동물에 대한 지식도 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임감도 진짜 엄청 강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 외에는 뭐 4-5시간씩 내 노동을 제공하면서 무료로 숙식, 숙박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는데 워커웨이라는 것도 있고 헬프엑스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여행하면서 숙박비를 아낄 수 있었던 비밀을 이제 다 공개했습니다.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방법을 다 아시는 거야.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방법이란 게 별거 없어요. 맞아요. 다 이제 여러분들도 1년에 720만 원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다 그 경험들을 정말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즐거워서 재밌어서 했다는 건 것 같아. 일석이조지. 돈도 아꼈고 경험도 굉장히 보통 여행보다 재밌어. 맞아. 가서 맛있는 거 사갖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잔해? 아니 뭘 한잔해? 술 다 먹는 것들이. 한잔해. 난 이게 들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역시 여행에 그 맛있는 음식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 이래는 다 닫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 교통비로 쓴 돈 얼마나 되지? 교통비? 교통비는 상반기 기준으로 할 때 106일 여행하는 동안 140만 원을 썼어요. 근데 그중 80만 원이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권이니까 현지에서 사용한 비용은 62만 7천 원. 1인당 31만 3,600 원. 우리가 이동한 경로에 비해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지. 아, 이것 또한 그럼 또 숨겨진 비법이 있는 거군요. 선생님, 선생님! 숨겨진 건 아닌데. 선생님, 알려주십시오. 아, 우리가 교통비를 아낄 수 있었던 이유, 일단은 로컬 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치. 로컬 교통이라고 하면 이제
여행 갔을 때 편하게 이동하려면 사실 택시가 짱이잖아요. 근데 택시가 아니라 진짜 현지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버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죠. 주로 제일 많은 게 버스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통비에 대한 좀 팁이 있다면 일단 저렴하게 교통을 이용하고 싶으면 현지인들한테 물어봐라.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타는 교통, 그 사람들이 타는 교통의 가격을 알려줘요. 그리고 뭐 여행자들이 보이면 같이 합승해서 택시 타거나 미니밴을 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 마지막으로 공항이나 이런 버스 터미널에서는 바로 택시 잡아타지 말고 최대한 걸어 나와서 택시 잡아타는 거. 똑같은 택시 타더라도 조금만 걸어 나오면 가격이 쑥 떨어져요. 사실 교통 이용하다 보면 시간 부자가 장땡이에요. 중국에서도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고속기차를 타면 한 10만 원 하거든요. 근데 뭐 1박 2일 기차나 그거보다 등급 낮은 기차를 이용하면 사실 2-3만 원에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교통비 절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저희의 히든카드가 있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알지. 히든카드가 아니구나. 바로 히치하이킹입니다.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저희가 얼마나 히치하이킹에 진심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는 히치하이킹을 우리만큼 하는 유튜버를 본 적이 없어. 진짜. 히치하이킹 할 때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히치하이킹 위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나라별로 난이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족보가 있는 거죠. 저희가 2023년에 히치하이킹으로 가는 경로가 한 5,000km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비용으로 계산해봤을 때 한 200만 원 정도는 아낀 것 같더라고요, 히치하이킹으로. 근데 또 히치하이킹도 카우치 서핑이랑 비슷하게 단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한다고는 또 볼 수 없잖아요. 맞아. 재밌거든요. 히치하이킹만의 재미가 있지. 히치하이킹 하다가 납치당해서 그 현지인 집에서 잔 적도 있고 초대받아서 그 아들들이랑 무슨 이상한 현지 게임하면서 논 적도 있고. 히치하이킹 하다 보면 진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느새 다 내려왔어?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내려온다, 이거. 저희 이제 그 강릉으로 넘어가서 좀 맛있는 식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가면서 좀 찾아보자, 그럼. 오케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얘기는 먹을 거 사갖고 숙소 가서 하도록 할게요. 강릉에 돌아왔다. 내가 찾아보니까 이 근처에 중앙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닭강정을 파는 것 같다고. 치킨이 왔어요. 치킨이 왔어요. 저희가 좀 특이한 닭강정을 샀어요. 이름부터 외계인 닭강정이야. 이거는 홍시 크림치즈 맛 닭강정이고 이거는 커피 맛 닭강정이에요. 초반에 간 살짝 커피향이 도는데 그 뒤에는 그냥 매콤한 간장 치킨 맛이 나. 또 감이라고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아. 감 맛이 난다기보다 살짝 찌근하면서 또 시큼하고 부드러운 그런 닭강정 소스 맛? 맵다 근데 꽤. 근데 오늘 이렇게 저렴하게 여행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되게 힘들게 다닌다. 혹은 뭐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보기에는 원래 저희 소비 습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저희 한국에서도 생활비 지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희 둘 다 원체 뭐 옷 사거나 쇼핑하거나 이런 식으로 뭐 물건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데 관심이 별로 없고 새로운 걸 경험하거나 재밌는 걸 배우거나 이런 거에 좀 더 투자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스쿠버 다이빙이나 패러글라이딩, 2박 3일 트레킹 이런 거에 좀 과감하게 돈을 쓰는 편이고 뭐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음식 이런 거를 꼭 먹고 가는 편이에요. 저는 약간 영상에는 좀 돈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장비를 사는데 아마 좀... 아까 제가 저희 둘 다 소유욕이 없다고 했지만 그 장비 소유욕이 좀 있네요. 장비... 한정.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내가 더 나은 가치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인정.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쨌든 건강이나 저희 행복을 헤쳐가면서까지 돈을 아끼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 안 되지. 아니지. 왜냐면 저는 진짜 행복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제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아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여행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걸. 그리고 건강도 저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강에 지금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도 되게 자주 가. 맞아. 좀만 아파도 병원 가. 이젠 그래야 돼. 저희한테는 내 집, 내 차, 내 명의의 어떤 물건을 갖는 것보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수백 개의 풍경을 가슴에 담고 수백 개의 집에 살아보고 수백 개의 차를 타보고 이게 행복하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나름의 플렉스 방식인 거지. 저희가 사실 노하우라고 얘기했지만 누구나 이렇게 여행할 수 있어요 하고 공유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를 얘기했을 때 아, 난 너네처럼 여행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랑 같이 여행하신 분들 중에 단 몇 분이라도 어? 아 이런 식으로 여행하는 게 가능하구나, 뭐 금수저여야만, 10년 동안 모은 돈 탈탈 털어야만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쓸수록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더 아껴서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런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재밌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오늘만 해도 우리가 아까 동해 가서 쓴 돈이 얼마냐면, 아 오늘 진짜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기차값 5,500원, 버스비 1,500원, 자전거 2,000원, 밥값 3,000원, 음료값 1,800원, 호떡 1,000원, 그래서 총 14,800원 이게 다거든. 야 14,800원이면 어디 가서 파스타 시키면 끝나는 가격 아니야? 그니까 와 오늘 진짜 많은 걸 했는데. 그리고 우리 너무 재밌었잖아. 그래도 그 밥값은 좀 너무 싸긴 했어.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여행 방식을 공유해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하거나 뭐 물어보고 싶거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이제 세계여행 시즌3가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2024년에 저희 여행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아니 근데 시즌3야? 시즌1이랑 2는 조기 종영됐어 그럼? 아 맞아. 조기 종영됐어. 시즌1, 2는 뭐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저희 오늘 여행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닭강정 먹으면서 바이바이. 닭강정 먹어.